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2월 27일 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4일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27일 하루 동안 있었던 전황 소식 업데이트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선 역시 7개의 전선으로 나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리피아티선, 체르니우선, 코노토프선, 수미선, 하르키우선, 돈바스선, 헤르손선입니다. 현재 프리피아티선에서는 산발적인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발적으로도 포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곳 키예프에서의 선전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르핀 지역에서의 전투가 발생되는데 이때 우크라이나군 이르핀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덕분에 키예프 북부를 일부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격렬한 전투였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프리피아티선에서 반격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호스트멜 공항을 탈환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이것은 실패하여 아직까지는 호스트멜 공항을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로도 알려진 AN-EU 수송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이 호스트멜 공항이 가장 중요한 요충지 중 하나라 호스트멜 공항을 두고 지속적으로 전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쟁 초기 있었던 전면적인 전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체르니우선과 코노토프선에서 오는 기갑 부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키예프 북서쪽 60km 방면에서 5km에 달하는 대규모 러시아 호송대가 관측이 되어 2월 28일에 키예프에서 대규모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르니우선입니다. 체르니우선에서는 대규모 우회가 확인되었습니다. 체르니우에서 너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자 러시아군은 체르니우 점령을 포기하고 일부 병력만 체르니우를 포위한 채 대부분의 병력은 우회하여 키예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갑 병력들이 키예프로 향할 경우 키예프는 강동 지역까지 완전히 포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키예프 전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가전 특성상 기갑 전력의 힘이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프리피아티 선에 있는 병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이런 체르니우 선의 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전면적인 키예프 공세에 나서고 있진 않습니다. 코노토프선입니다. 코노토프선 역시 러시아군이 시가전을 피하고 있습니다. 코노토프선의 핵심 방어선 코노토프를 포위만 하고 대부분의 병력을 우회하여 키예프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내륙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라스푸티차가 관측되어 러시아 장비 일부가 뻘에 빠진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해빙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군의 진군 속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코노토프선의 병력들이 키예프에 당도하기에는 아직 한참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급의 문제와 사기의 문제로 인해서 지속해서 러시아 장비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노획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노획 장비들은 그대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여 러시아군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수미선과 하르키우선 역시 이번에도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미선과 하르키우선은 2월 27일날 엄청난 전투를 했습니다. 특히나 하르키우에서의 공방전이 매우 치열했는데요. 당일 러시아군에 의해 하르키우 함락이 되면서 하르키우 전선이 완전히 붕괴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병력을 재정비하여 다시 하르키우를 재탄하는 데 성공하면서 러시아군을 다시 하르키우 밖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대규모 화력투사 무기를 도시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르키우에서 엄청난 폭격이 이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거주 지역에 집속탄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이용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르키우선에서는 쿠판스크가 러시아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이 쿠판스크는 동부 철도망의 중심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쿠판스크를 탈환하지 못하면 돈바스선에 배치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후퇴를 하거나 전멸을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돈바스선에서는 북진을 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쿠판스크가 러시아에게 있는 이상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더 뒤로 밀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바스선입니다. 돈바스선에서는 마리우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추후 설명했지만 헤르손선 병력이 메리토폴과 베르단스크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면서 돈바스선 병력과 헤르손선 병력의 양공 공격으로 마리우폴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남부 지역은 사실상 하나의 전선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북진을 할 수 있게 되죠. 동남부 지역이 하나가 되면 강렬히 방어하고 있는 수미선과 하르키우선 역시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방어선을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얼마나 버티는가가 중요한데 마리우폴이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다음은 헤르손선입니다. 러시아군이 드네프르강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빠르게 드네프르강을 넘어 오데사 지역으로 진군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헤르손이 함락되진 않고 있어서 헤르손에서의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러시아군의 진군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헤르손선 병력이 베르단스크를 함락하고 마리우폴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의 양공 공격이 예상이 되며 또 멜리토폴을 점령한 데 성공한 헤르손선 병력은 멜리토폴을 기점하여 자포리자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선 병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군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콜라이프 방향, 자포리자 방향, 마리우폴 방향. 헤르손선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지속해서 진격을 이어나가고는 있으나 모든 전선에서 전쟁 초기보다 진격 속도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보급의 어려움과 우크라이나군의 완강한 저항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격을 하다보니 공중에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군 전체에서 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장비를 버리고 도망가는 러시아군이 관측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을 하는 러시아군도 계속해서 보입니다. 아무래도 훈련을 가장하고 시작한 전쟁이었고 전쟁의 명분이 좀 부족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르키우 전투 때 러시아군이 마트를 약탈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어서 러시아군 내부의 통제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고 보급
혼란이 심각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모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느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려 하고 있어서 나토의 동진이 가시화되고 있고 사방세계의 스위프트 제재로 인하여 러시아의 환율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으며 모스크바에서는 뱅크런도 관직이 되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반전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과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얻을 이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얻는 손해가 더 커지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가 핵무기에 대한 언급까지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점점 서방세계 경제 제재로 인해서 술통이 조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측측도 같이 해봅니다. 다음은 27일 하루 동안 있었던 서방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빠른 EU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우크라이나에게 2000정의 기관총과 3800톤 분량의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탄약과 연료를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헝가리가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모든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게 대전차 유탄 발사기와 스팅어 대공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게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대응을 위한 공동 조치를 합의했습니다. 체코가 기관총, 기관단총, 저격소총, 권총, 탄약을 지원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의용군이 참전했습니다. 일본이 국내에 있는 푸틴 대통령 자산을 동결하고 스위프트 제재에 동참하였습니다. 사실상 28일에 대규모 키예프 공방전이 예상됨에 따라서 오늘이 제일 고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가 28일을 넘어 3월까지 방어하는데 성공한다면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키예프와 모스크바 간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발빠르게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